안녕하세요. 공생 기타의 공생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강의곡은 에릭 크랩턴의 Change the World라는 곡입니다. 전형적인 에릭 크랩턴 스타일의 어쿠스틱한 사운드가 주를 이루는 곡인데요. 전체적으로 코드 진행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잘 보시고 본인 걸로 충분히 만드셔서 즐겁게 연주하시면 그런 기타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부터 보실게요. 이 노래의 코드는 먼저 E키 진행의 코드 진행이 나옵니다. 코드 진행을 진행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아요. 상행 진행하였다가 하행 진행하는 이런 진행으로 연계해서 외워주면은 코드 진행이 금방 본인 걸로 만들어질 거예요. 자, 첫 번째 코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E 코드입니다. 다음 코드입니다. E7입니다. 다음 코드입니다. E/G#. 다음 코드입니다. F#-7. F#-7 코드가 한 가지 모양이 더 나오게 됩니다. 다음 코드입니다. D 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G 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G#9. 다음 코드입니다. G-6. 다음 코드입니다. B7 sus4. 다음 코드입니다. A/E 코드입니다. 다음 코드입니다. A 코드. 이때 3번 줄은 안 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1번하고 3번 손가락으로만 4번 줄과 2번 줄을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A7. 다음으로 G#7. 다음으로 G#-7. 다음으로 G#7 sus4. 다음으로 C#-7. 다음으로 D#-7 flat5. 다음으로 C-7. 다음으로 B-7. 지금까지 코드들을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같은 코드군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E 코드 계열은 E 코드 계열대로, F# 계열은 F# 계열대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신데요. 잠시 후에 노래 진행에서 이 코드들이 연계되는 상관관계를 보시면서 진행을 외워주시면 조금 더 쉽게 본인 걸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노래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폼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폼 잘 참고해 주시고요. 순서대로 진행을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인트로 8마디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 노래는 핑거링과 그리고 스트로크가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스트로크 하실 때 이 손으로 스트로크 하시는 것이 좀 난해하신 분들은 피크를 잡고 피킹으로 스트로크를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인트로 8마디 진행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E 코드 진행부터 F#-7 그리고 G#9 그리고 다시 G로 갔다가 F#-7 그리고 E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 진행이 4마디씩 반복되고 마지막 한 번에 B7 sus4가 한번 나오게 됩니다. 네, 다시 보실게요. E 코드 F#-7 그리고 G#9. 1번 손가락 띄어서 G로 갔다가 그리고 F#-7 그리고 E로. 첫 번째 마디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 인트로 여덟 마디 진행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디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 인트로 여덟 마디 진행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3, 4, 1. 마지막 박자에서 진행이 라, 시, 레, 미 진행이 있는데요. 이거는 16분음표 2개 그룹 8분음표 2개입니다. 다음 진행은 A파트 8마디 진행인데요. 이때 코드 진행은
이 코드가 A 슬래시 E 그리고 E7이 진행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요. 자, 진행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3, 4. Point 포인트 한 가지는 박자가 앞박자로 반박자씩 땡겨지거나 반박자씩 뒤로 밀리거나 하는 싱코페이션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자를 천천히 세시면서 연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B파트 진행에서는 다시 코드 진행이 또 바뀌게 됩니다. 이번에는 A코드에서 D/A 그리고 A7 또 다시 돌아가게 돼요. A7 D7 D/A 그리고 A 그리고 마지막에 G#7이 한번 나오면서 그 다음 스트로크로 노래가 연결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앞박자로 반박자씩 땡겨지는 싱코페이션은 동일하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진행 보여드릴게요. 3, 4. 다음 진행은 C파트 진행입니다. 8마디 진행이고요. C파트 진행에서는 이제 스트로크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도 마찬가지로 박자를 잘 세시면서 연주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까 진행했던 코드들이 이제 하이 코드 진행으로 나오게 됩니다. 진행 보여드리겠습니다. 3, 4. 진행은 인터루드 4마디 진행인데요. 앞에 진행하였던 인트로 파트와 굉장히 유사하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보다는 조금 속도를 높여서 시연을 보여드릴게요. 3, 4. 네, 순서상의 다음 진행은 다시 도돌이표 돌아가서 A파트, 그리고 B파트, 그리고 C파트를 반복한 이후에 리프라이즈로 4마디 C파트를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약간 클리셰로 붙여놓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Baby if I could change the world. 이 부분이 한 번 더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보여드려 볼게요. 3, 4. 다음 진행은 인터루드 8마디 진행이 한 번 더 반복되어집니다. 앞에 패턴과 유사한 패턴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보다는 조금 속도를 높여서 시연을 보여드려 볼게요. 3, 4. 7. 특히 리듬 진행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어질 때는요, 초록색 포인트와 위에 기호들까지 잘 보시면서 본인 걸로 만드세요. 마지막 진행입니다. C파트 진행한 이후에 아웃트로 4마디 진행인데요, C파트는 기본적으로 앞에 패턴과 유사한데요, 마지막에 G헤드 9 2, 3, 4 1, 2, 3, 4
요것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웃트로 네 마디 설명 드릴게요. 아웃트로 진행은 마지막 한 마디가 더 붙어서 다섯 마디라고 봐야 되겠군요. 진행은 앞에 인트로와 코드 진행 거의 유사한데요. 한 박자씩 그리고 두 박자씩 나오고 마지막에 이 코드에서 해머링이 한번 있습니다. 진행 보여드릴게요. 3, 4. 그대로 기다리세요. 2, 3, 4. 네, 지금까지 에릭 클랩턴의 Change the World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실 때에 코드들과 리듬을 잘 매칭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싱코페이션, 반박자씩 앞으로 당겨지는 리듬이 있다는 거 잘 염두에 두어주시고요. 이 엄지와 피손가락과 나머지 손가락들을 독립하여서 연주하는 연습을 좀 충분히 하신 다음에 리듬 진행을 구현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날들 가득하시고요. 강의 신청곡 있으신 분들은 댓글 혹은 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글쌤 기타의 글쌤이었습니다.